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에 등장한 광고 속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다. BTS의 손을 도맡았다는 그는 광의 손이다. 남자손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성의 손에 건들 또 다른 한 사람. 셰프의 손 출연하셨는데 세계적인 피격균의 손을 연기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? 손 하나로 제품은 물론 그 값어치까지 쥐락펴락하는 손 모델들의 세계. 지금부터 관찰 스타트. 스토리 잡스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상가 건물. 손이 되게 고우세요. 제가 봤던 고객님들 중에서 좀 탑인 것 같아요. 네, 많이 쓰세요. 네일 아티스트 마음에 톱을 찍은 창본이는 뜻밖에도 남자? 손 너무 예뻐요. 진짜 얼마나요? 네일 아티스트들이 욕심나는 손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저 손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. 손모델이요? 네네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전문 손모델 장무환이라고 합니다. 핸드폰 유는 거의 다 했고요. 햄버거 뭐 이런 분식도 했고 피자, 시계도 있고 연예인 대역 손흥민님이랑 세계가 인정한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손 이종성님, 조정성님도 계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BTS 분들이랑 빌보드를 점령한 BTS의 바로 이 손까지. 첫 번째 주인공 손 모델계 원빈 장무환. 그를 다시 만난 곳은 한 지면 광고 촬영 현장. 관찰팀을 본 스태프들이 대뜸 그의 칭찬부터 늘어놓는데 저희들에서 불리기로는 이제 형의 손이다. 손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고 손으로 먹고 사시는 분. 탐나는 손? 남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에요? 남자까지 홀린 손 좀 볼까요? 손 한 번만 줘보세요. 손 한 번만 들어올게. 눌러놓으면 오, 진짜 비네요. 번칠하게 뻗은 손가락, 뽀얀 피부톤 위에 자연스레 도드라진 핏줄로 부드러운 남성미까지 겸비했네요. 얼굴로 치면 최강 꽃미남 스타일. 손만 대봐도 되나요? 아, 그럼요. 손 크시지 않으신가요? 손 되게 큰데.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한술 더 뜨는 후배의 발언. 아, 선배 손 진짜 못생겼네. 손이 어떻게 생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? 조금 더 중성적인 손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여성스러운 손은 여성 손모델들이 계시니까 중성적일 경우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